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과 함께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되죠. 지난 주일에 성경에 이르기를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되어서 중요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이르기를 하셨는데 우리들도 성경을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암송하고 그런 몸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셨다 그런 의미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또한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던지 간에 그 머릿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머릿말에 그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쓰겠습니다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렇게 다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메시지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다. 그 말에 깊은 뜻이 있고 그 말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역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탁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사도요한이 먼저 했더라고요. 사도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카피하신 것 같은 느낌이 탁 들었어요.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사도요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봤어요. 3장 1절과 2절 우리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장인데 3장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는데 똑같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원어인은 안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저 그냥 내용이 같으니까 똑같은 말로 번역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나서 헬라어 원어를 한번 들여다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금 뭐 헬라어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 한번 보세요. 헬라어 성경에 그냥 글자는 몰라도 그림으로라도 한번 보세요. 요 말하고 요거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고요. 요 말은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인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가 똑같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예수님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셨을까? 글자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것과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온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 보이지만은 마태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은 구약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글자가 똑같은 것 같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시작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한 것과 선포한 것 같지만은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지금 뭐 그냥 일반 지명이 나온 것 같지만요, 저 지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달동네, 전부 다 소외된 지역, 어둠에 같이 있는 지역, 어둠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말로 그냥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깜깜한 곳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강도 건너편, 그 다음에 바다로 가는 것도 길목, 이방 사람들 거기다 저 갈릴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고 보았고 이미 그 사람들에게 그 땅에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이 이미 비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빛이 이미 비추었으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빛이 비추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회개해라. 너희들이 빛이 비추었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어라. 커튼을 열어라.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똑같지만 그 배경이, 컨텍스트가 달라요. 이렇듯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게 될 하늘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선포였던 거에 비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신과 함께 이미 하늘나라가 백성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미 나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이런 말을 쓰면 좀 강의 같아서 좀 주저가 됩니다만은 그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의 미래성, 앞으로 올 천국.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의 현재성,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첫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우리 안에 왔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만을 강조해서 가르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죽음 후에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 올 그와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란한 곳에서 영원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곳, 아름다운 곳, 뭐 그런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동시에 또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일터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우리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쳐주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천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와 같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네가 네 눈이 죄를 지었는데 그 눈을 차라리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해서 뭐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한번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 표현 가운데 아주 좋게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within us and among us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토피아라는 얘기는 토피아, 플레이스, 노 플레이스 그런 장소는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지만은 이상향이지만은 실제로는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임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다. 우리의 힘과 노력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도 임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지금도 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이 이미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자, 우리가 이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죄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뉘우치고 용서받고 그래야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가복음까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읽으면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은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굿뉴스라고 그럽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복된 소식인가요? 굉장히 좋은데 우리들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가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회개하여라는 말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그러므로 이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를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라.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회개해라. 복음의 중심이여 선포자인 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어둠이 이제 다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누가 가지고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빛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참 빛이세요. 근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자격 가지고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또 앞으로만 올 그와 같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다니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들의 삶에도 실현될 수 있다니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니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이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있으면 얼마나 그건 더 안타깝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떡이 맛있는 게 있는데 그 떡을 먹을 수가 없어. 그 떡을 무슨 떡이라고 합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더 안타깝지.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대요. 예. 그런데 골프 공이 없대네. 예. 아, 지옥에. 네, 지옥에. 지옥에도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 공이 없대.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지, 뭐, 그림의 떡이지.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격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회개해서 영접해라. 완악한 마음을 버려라. 내가 무슨 의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버려라. 인간의 의의를 버려라. 율법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다, 그런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는요, 태어난 후에 일곱 발자국을 걷고서 처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저는 맨 처음에 존재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천상 천하에 내가 제일 존귀한 존재다. 천상 천하에 정말로 귀한 존재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귀하게 지으신 존재이죠.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첫 번 입을 열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세상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그걸 우리는 하향적인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갈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고요.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정말로 존귀한 존재니까 너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처는 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 노력해! 노력하지 않는 것,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라고 선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던 모든 것,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했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라,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인 나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 유년주일 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이요, 성경의 진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 가지고 거듭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복음을 믿게 될 때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수 믿고 가야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 어린이들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금요 찬양 예배에서 함께 부르면서 묵상했던 찬송이 있어요. 저는 그 후에도 이 찬송을 계속하여 부르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후렴가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주 예수님이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세상 사람들은 천국, 그건 우리의 이상 생각 가운데만, 이상향에만 있는 것이지 no place,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유토피아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 주님만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그 어디나 주 예수와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이 세상에 실현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보니, 내 영혼이 무슨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죄짐을 벗은 것이 아니라 은총 입어 죄를 범했, 저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예수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저기 멀리,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낙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유토피아, 없는 장소로 나한테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날로 날로 새로운 거예요. 날로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시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시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지난주 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 중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 천국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among us and within us.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만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당신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었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이미 우리 중에 임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귀에도 쟁쟁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의 삶의 자세를 회개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겠다는 귀한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